안녕하세요. 물감나의 부동산 매물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논현동에 위치한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풍부한 녹지 공간과 산책로 공원, 미추홀 외고와 초중고를 인근에 두고 있는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상가로서의 활용도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입지에 있는 상가입니다. 업종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가지만 직접 사용하실 분에게는 금액적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가를 직접 사용하실 분은 앞으로의 진행사항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4382, 물건번호는 1번입니다. 소재지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64-3 하늘지음 오피스텔 101동 101호, 감정가는 5억 5,700만원, 이외 유찰되어 최저가는 2억 7,293만원이며 입찰 기일은 2022년 11월 7일입니다. 2019년 준공된 건물 1층 상가로 전용 면적은 71.36제곱미터입니다. 임차 현황상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10만원의 임차인이 있으나 후순위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등기 현황상도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국민은행 이하 모두 말소 대상으로 인수 권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경 300m 내에 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내년 3월 바로 옆에 오피스텔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지만 녹지를 전면에 두고 있는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 수익 얻으시려는 분보다는 직접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한다고 보여지며 김미영 골프 아카데미와 소규모 공장단지도 300m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달리 상권이 형성된 곳이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 경매 물건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